최선을 다한 난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이 길을 꿈꾼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수업해볼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투시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투시는 사실 몰라도 그림 잘 그립니다. 투시를 꼭 배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투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라면 내 그림이 훨씬 더 사실스럽게 보일 거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 투시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고 이 원근법 뭔가 이제 딱 형태를 제대로 맞추는 능력이 나한테는 좀 부족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한번 봐보세요. 세상 그 어디보다 제가 이 투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따란. 자, 제가 포토샵을 켰고요. 이 투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투시는 원근법의 종류예요. 이 원근법은 뭐냐라고 하면 사물이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일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가까이 보이게끔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멀리 보일 수 있게끔 그릴까? 근데 가깝다 멀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깝고 이것은 멀리 있어.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공간이 나오겠다. 그렇죠? 이 거리에 따른 공간. 그래서 이 원근법 투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 그림에서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 거리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림에서의 공간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시는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투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냐면,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투시는 거리, 그리고 이 거리에 따른 공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관찰자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의 관찰자는 나예요. 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나한테서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서서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내 몸의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딘가에 있느냐, 이 눈이 어딜 보고 있고 어느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시가 매 순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눈높이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눈높이도 중요하고 나의 위치가 중요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네모난 도형,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얘를 정육면체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안 보이는 면까지에서 총 6개의 면이 있을 텐데 이 6개의 면이 전부 다 같은 사이즈일 때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은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시 공부할 때 훨씬 더 좋죠. 자, 어찌됐든 요 네모난 정육면체를 우리가 이렇게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한 명만 이렇게 딱 쳐다본다라는 느낌으로 정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요렇게 생겨져 있을 거예요. 네모나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어. 내 눈높이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도형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윗면이 보이겠다. 그죠? 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윗면과 그리고 밑면이 보이겠죠. 근데 이 윗면이 보이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달라져? 그리고 이 길이는 왜 달라져?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규칙처럼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1번 물건은요, 나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요.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선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얘는 굵기도 길이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뭐가 더 나랑 더 가까운지 이런 개념은 없고 둘 다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쳐요. 얘랑 얘랑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굵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내 눈에 좀 더 작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 얘가 더 앞에 있구나 얘가 더 뒤에 있구나 이거 너무 당연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갑자기 도형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제가 요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정면으로 네모난 도형을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눈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눈높이를 조금 더 위에다가 두고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이 윗면이 보이겠다 그죠? 그러면 이 윗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시를 배우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윗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도형이 좀 어색하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있어? 자 반대로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뭐가 나랑 제일 가까워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나랑 가까울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위쪽을 이렇게 보고 내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내 눈높이가 여기 잡히는 거잖아요 내 눈높이랑 가장 가까운 선은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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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얘일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 드렸죠. 나랑 가까울수록 이 물체는 원래 길이가 될 거고 나랑 멀어질수록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길이일 수는 없어요. 왜? 얘가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잖아요. 그죠? 얘가 조금 더 가깝고 그럼 적어도 얘보다는 짧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보다는 짧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도 도형은 훨씬 더 편해져요.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 라고 하면 이 길이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나랑 가까운가? 얘가 더 나랑 가까운가가 아직 설명이 안 되었어요. 자, 그러면 눈높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들이 나랑 좀 더 가깝겠다. 그죠? 그럼 이 선보다 이 선은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가 조금 이렇게 짧아져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은 길이면 안 돼요 얘가 나랑 조금 더 가깝고 얘가 조금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깝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얘보다는 길고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얘보다는 길고 얘보다는 짧아야 돼요 그러면 한 요 정도 근데 이렇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 뒤쪽을 조금 더 줄여줘야겠네요 그럼 뒤쪽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투시에 조금 더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쓱 지워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나랑 가까울수록 조금 더 이 사물이 길게 보이고 나랑 멀어질수록 이 사물이 조금 더 짧게 보인다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 볼게요. 도형이 내 눈높이에 이런 식으로 딱 걸쳐져 있으면 면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눈높이에서 도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네모난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처음에 눈높이에 딱 맞췄을 때 이 윗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네모난 정육면체 윗면. 처음엔 이렇게 보이다가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점 이 사물이 이런 식으로 원형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원형이라고 해서 구 모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눈높이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내 눈높이와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당연히 짧아야 되고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조금 더 짧아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총 길이가 짧아질 수 있게. 자, 그래서 요체로 이렇게 연결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네모난 상자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쉽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투시라고 부른다. 거리에 따른 길이의 변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네모난 정육면체를 정면에서 보고 약간 위에서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살짝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나는 지금 이 도형을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눈높이가 여기인 상태에서 쳐다도 봤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쳐다도 봤어요. 이번에는 여기 한 이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요? 이 면이 여긴 면, 면 세 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안쪽에다 투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육면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을 거예요. 이 안쪽에 이렇게 도형이 숨겨져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이 정면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부분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가 나랑 제일 가깝고 그리고 여기가 한 두 번째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 1번, 2번들 그리고 여기가 한 3번들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여기가 나랑 제일 가깝구나. 이 뒤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 거리로 하면 딱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점 찍었을 때 이 거리가 더 길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길까? 그럼 이 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일 멀고 제일 중간 그리고 제일 가깝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이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생긴 도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 여기인 건 우리 오케이 알겠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더 길어야 될까? 이 선이 더 길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가 나랑 제일 가깝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기가 훨씬 더 나랑 가까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이 선이 조금 더 짧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이제 올바른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조금 과하지만 얘는 오케이예요. 괜찮아. 투시에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틀렸어요. 우리가 요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먼 지점까지의 거리가 여한테선 느껴져요. 왜?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뒤쪽에 있는 선이 훨씬 더 멀어져서 짧아졌으니까. 근데 얘는 예선과 예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공간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 그죠? 얘가 훨씬 더 뒤에 있게끔 표현되려면 얘가 더 짧아져야 돼요. 얘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 길이와 얘 길이도 지금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C를 잘 맞추고 싶어. 근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되게 쉬운 방법은요. 무조건 바깥쪽으로 갈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축소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좀 더 조여들 수 있게 이렇게만 맞춰주셔도 웬만한 2C 형태는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좀 이해가 됐어. 그럼 우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도를 그리고 싶어. 여기가 지평선이고 차도가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가로등을 심을 거야. 그럼 가로등을 이렇게 일자로 촘촘하게 심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이 길이 점점 짧아지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심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심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자,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 그죠? 얘는 공간이 훨씬 더 깊어 보이고 얘는 공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 봐요. 이 땅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단위 면적이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멀리 있는 것들은 서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배치하면 일렬로 배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건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구나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C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어요. 나랑 가까운 걸 체크하고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가까운 것은 커져.
멀어질수록 작아져. 이것을 도화지 위에서 나타내면 이게 전부 다 투시야. 그러면 이 투시는 우리가 왜 배워두면 좋느냐라고 하면 투시를 이해하게 되면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창작,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나는 이 정육면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육면체가 살짝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도형은 어떤 식으로 생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쟤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물체를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죠. 살짝 돌아간 것처럼 느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육면체가 정면으로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네모난 깍두기가 하나 보일 건데 얘를 이 빨간색 선을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밑에 이 밑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이 보여질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이렇게 회전했어. 그러면 이게 나랑 제일 가까우니까 이 거리가 제일 길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보다는 얘가 그나마 좀 가깝다, 그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길고 얘가 세 번째로 길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조절을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가 제일 길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랑 뭐가 제일 가깝지? 두 번째는 뭐지? 세 번째는 뭐지?를 조율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더 돌려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더 돌린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사물이 뭔가 이렇게 슬슬슬슬 들려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돌려볼 거냐면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 선이 뒤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이 이쪽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게, 그럼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면 이 파란 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안 보였던 측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쪽에 안 보였던 이 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돌려볼게요. 그럼 기준이 되는 이 선이 조금 더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살짝 더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요, 요 친구를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이 선 있죠? 이 맨 밑에 보여지는 요 선. 요 선을 이 위로 올려볼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을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얘를 보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더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투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문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봐봐요. 지금 얘는 이 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 옆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얘를 대각선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한 이쯤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그러면 이 도형은요, 이 꼭지점이 이 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꼭지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선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선은 이렇게 보일 거고, 저 파란색 선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선은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요 선과 요 선이 같은 선, 그리고 요 선과 요 선이 같은 선이구나. 그래서 여기 안 보였던 이 밑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투시는 거리에 따른 길이 변화, 그것을 넘어서 특정 사물에 대한 안 보이는 면을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창작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시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은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어요. 투시는
나랑 멀어질수록 간격이 줄어들면서 작아지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제일 가까운 게 뭐지? 그래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랑 제일 가까운 건 어디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면 지금 요 길이가 길고 요 길이가 이렇게 짧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가 제일 가깝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C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2C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다음 2C에 관련된 수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여러분, 저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의할 때 계속 날아다니던 자그마한 모기를 드디어 잡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왜 영상 말미에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을 이렇게 넣느냐라고 하면 이 2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요약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수업을 조금 더 길게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파트별로 나눠볼까? 근데 하지만 미술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이 2C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 다음 내용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되게 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미에다가, 제가 한 반년 전쯤에 2C를 수업했던 영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여기 한 이쯤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한 요쯤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요? 지금입니다. 눌러보세요. 자, 어찌됐든 오늘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